바로 주실 거야? 가고 나서 주실 거야? 가고 나서. 나는 일단 이렇게 할 것 같아. 딱 던졌지. 뭐하나? 발로 약간 모았을 것 같아. 좋았어, 잘했다. 아이고. 어? 아, 지금 이사하셨다 그래가지고. 어머, 잘했어. 진짜 놀랄 것 같은데? 우리 층이 좀 둘러볼까요? 여기? 아, 지금 찍는 거 아니야? 반가워가지고. 이제, 어? 나. 누가? 여기까지 누가 오셔? 그 먼데까지. 우와! 뒷문 여자. 오, 여자분인데? 우와! 뒷문 여자. 오, 여자분인데? 오늘 여자분 오셔? 두 분이. 머리 좀 만지시죠, 형이. 아, 그래 오신 건데. 아, 그래 오신 건데. 야, 조금만 있다가! 야, 조금만 있다가! 야, 조금만 있다가! 아, 옷 좀 잘 입고 올걸. 아, 옷 좀 잘 입고 올걸.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어머, 들어오세요. 바지가, 들어오세요. 바지가. 네, 네, 네. 내 스타일인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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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진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1년 넘게 찾아다녔어. 깜찍하게 여기 숨어서 내 딸 흉내내고 살아. 네가 감히?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않겠어? 아이고, 야. 강아지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강아지. 진짜 오래 걸렸죠? 아, 맞네. 원래. 강아지를. 네. 같이 왔는데 들어와도 된다고 해가지고 애가 아, 많이 무서워. 이름이 애가? 꼬미예요, 꼬미. 꼬미, 꼬미. 아, 꼬미 떨어? 네. 아, 몇 년 됐어요? 얘 지금 3살이에요. 세 살. 아, 이름이 꼬미야, 꼬미. 괜찮아, 아빠 성이 빠꼬미. 아빠 성이 빠꼬미. 작아가지고 꼬미야? 꼬미. 아니, 꼬미에서 꼬미. 아, 꼬미. 아니, 꼬미. 어머, 시루떡이야. 야, 과일이나 과일 이런 걸 넣어야지. 떡은 시루떡이 아니, 저 고쟁이 치마를. 아니, 진짜 좀. 아니, 너 맞아. 어디서 샀어?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어, 되게 여자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위에 셔츠나. 태국 타이 마사지. 어, 저런 스타일 우리 다 좋아하는데 남편감으로 좀 별로죠, 저렇게. 남편감으로 좀 별로죠, 저렇게. 남편이 저렇게 좀 저희도 좀 그치. 그럼 요런 의상이 좋으세요? 저런 의상이 좋으세요? 네, 여기 사실 그럼 요런 의상이 좋으세요? 저런 의상이 좋으세요? 네, 여기 사실 누가 싫으면 안 될까? 죄송합니다. 누가 싫으면 안 될까? 아니, 사실 죄송합니다. 집주인은 얘가, 집에 사람은 얘 같아요. 너무 편하게. 죄송합니다. 이모니 씨. 이모니 씨. 아니, 오늘 방송 녹화하는 날이잖아요. 아니, 어디 가도 돼지같이 입고 싶어요. 근데 두 분이 딱 우리 돌싱 포맨하고 어울리는 분들이야. 이분들이 출연한 드라마 제목이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잖아.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이잖아.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이혼 작곡. 결혼 작사 이혼 작곡.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아니, 결혼 작곡. 예, 결혼 작사 이혼 작곡.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이혼 작곡. 노래는 누구예요? 그런 게 아니고 노래 우리가 돌싱이 노래하면 되겠네. 결혼 작사 아, 이혼 작곡 돌싱이 노래합니다. 제목은 뭘까요? 돌싱 포맨. 헤어지길 잘했어. 다들 헤어지기 잘하신 거죠? 다들 헤어지기 잘하신 거죠? 어, 후치기 좋으시네.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많아. 저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전수경 씨는 이제 극 중에서는 돌싱으로 끝났지만 전수경 씨라니 형 수경이 누나라고 불러요. 그럼
아 근데 방송처럼 좀 하지 마. 되게 야 잠깐만. 무슨 줄 알았어? 방송처럼 해. 어린 놈의 자식이 이게. 아 그 어떻게 처음 만났는데 형은 뵌 적이 때문에. 근데 내가 어떻게 쟤는 이상하게 자기보다 유일을 누나라고 안 부르고 시시 그래. 지가 무슨 아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시잖아. 회장이야 무슨? 아니 집들이 와가지고 떡 먹으면서 뭐 시시할 거면 시시 그래. 지가 무슨 아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시잖아. 회장이야 무슨? 아니 집들이 와가지고 떡 먹으면서 뭐 시시할 거면 아니 한 명은 그래도 그런 대로 가야지. 이상민 씨 커지면 뭐? 잡아. 맞다 이상민 씨 나 맞아요. 내가 가령이 동생이라고 하는 게 편하지. 가령 씨 이렇게 하면 똥 먹기도 애매해 사실 그냥 아. 서로. 아니 한 명 씨 한 명은 이렇게 수경 씨 하면서 이렇게 가야죠. 내 실제로 이렇게 잘한다니까. 그런가 봐요. 선우 씨 사회자인 줄 알았어. 사회자 MC 아 이렇게 사회자. 아니 아니 사회자. 혼자 느낌 이 세 분은 그냥 놀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아, 투덜투덜거려요. 저 혼자 MC 보고. 사회자 씨. 저 사회자 씨. 네,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사회자 씨. 분위기죠. 떡 먹고 떡을 먹고. 아니 근데 돌싱으로 드라마는 마쳤지만 실제 재혼에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아. 재혼에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재혼에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재혼에 성공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이제 롤 모델이죠. 롤 모델. 아니 진짜 근데 궁금한 게 진짜 재혼 관심은 들은 있어요? 너무 있죠. 있죠. 저희 네 명 다 있어요. 너무 있죠. 재혼 씨는 없나 봐. 관심이요? 응. 없는.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들 고민한 거 저 틀려요. 응? 좀 다르다고 생각해 우리. 좀 달라요. 뭐 자기가 월등하다고 생각. 왜냐하면 언제든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건 있는데. 그게 이때 진짜로. 재혼을 이 친구들은 재혼을 못 할까 할까를 고민하는 거고 나는 언제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아닌 걸까 지금 상황에 이게 맞는 걸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 이 친구를 고민하고 저는 틀리다니까. 누구라 한다는 거야.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리랑 같이 방송하는 것도 창피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창피하지? 우리랑 방송하는 게. 창피하지? 우리랑 방송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고 형하고 노는 걸 좋아하지 형하고 그런. 창피한 게 아니고 여기니까 뭐 여자도 없고. 그럼 여자가 있어요? 아니, 저는 형은 없는데 언제든 형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형도 있을 것 같아요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있을 것 같아. 우리도 뭐. 우리도 있을 것 같아. 우리도 뭐 있을 것 같지. 우리는 안 돼. 아니 근데 지금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7년 정도 지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3년은 지나야 사실. 8년 돼가지고. 아. 딱 맞는데 8년. 그리고 또 하나. 국경을 넘어서. 아, 그렇지. 미국 남편분의 시리즌이셔. 미국 분. 미국 분. 근데 어떻게 만나셨는데? 미국 분. 소개, 그러니까 완전 소개팅 이런 건 아니고. 완전 나도 이제 말고. 진짜 돌싱이 이런 네. 시절이 있었고 네. 그 사람도 돌싱이니까. 아, 그분도 보셨구나. 예, 네, 지인이 그럼 돌싱들끼리 우리 그냥 주말에 같이 밥이라도 먹고 소주나 한 잔 하면서 친구처럼 서로 또 알아두는 거 좋지 않겠어? 그러고 이제 나간 자리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삼겹살 구워 먹고 소주 먹고 너무 뭐 스테이크 뭐 이런 게 아니었네요. 그냥 정말 의자도 아니고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고 계셔야죠. 예. 근데 저희 남편 하셨어요? 정말 삼겹살 좋아해요. 한국말 아예 모르시고? 아니. 한국말 조금 해요. 그러니까 술자리 한국말을 잘해. 원샷. 그런 거.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언제까지 거. 언제까지? 매력 있겠다, 그럼. 잘 지냈어? 미국분이 인생 뭐 있어? 진짜 매력 있겠다. 편안한 자리였네. 근데 그래도 사실 나이가 있으니까 그 자리가 약간 그래도 소개팅처럼 느껴졌어요. 나갈 때 그래도 그렇게 막 너무 캐주얼하게 나갈 수는 없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왔지? 그러면은 한번 실패. 그냥 그런 자리야? 만약 얘네가? 그럼 딱 봤을 때 그 자리에 여자 좀 꾸미고 나왔어? 그럼 그 여자는 관심이 좀 있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아니 그 자리에 일단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만남에 그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그 목적, 목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 그리고 제목에 들어도 이런 게 힌트라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팅을 나갔을 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나만 괜찮으면 잘 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장윤 씨도 그래요? 장윤 씨도 그래요? 그렇죠. 털털하게 나간 편이 아니면 좀. 아 근데 그런 자리엔 최대한 내가 돋보일 수 있게 나가는. 그러니까 누군지 상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내 상태가 약간 베스트인 거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럼 혹시 남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내가 최근에 여자 후배들한테 들었는데요. 이혼남이 좀 섹시해야 돼. 섹시하길 바라는? 섹시하네. 섹시하길 바라는? 그러니까 그래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같은 이제 50대야 남자가. 네. 근데 그동안 총각으로 살아온 것보다 약간 이혼을 했던 남자가 뭔가 경험도 좀 있을 거, 뭔가 갔다 올 만한 뭐 이유라도 있을 것 같고. 총각보단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나이가 결혼 전년기가 지난 남자면은 차라리 갔다 온 게 나아. 아, 진짜? 네. 아니 가령 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분 이제 네 명이 이제 오빠가 됐어. 네. 근데 여자들 마음에 드는 모임을 간다고 하잖아. 네. 어 그래요. 상민 형이 부르고 동시에 하루에 불렀어. 내 중에 누구 모임에 갔다. 아 겹쳤어? 지금 재밌는 자리였는데 원래라면 지금 다 통화했어 그날. 아, 그래? 고르는 거야? 아, 그럼 저한테 왜 그러세요? 느낌을 한번 줘봐요. 형님, 우리 한번 정해봐. 솔직히, 솔직히 느낌을 한번 줘봐요, 느낌을. 가령 씨, 저기 오늘 저녁에 그 맛있게 하는 레스토랑 예약 할까 하는데. 아, 괜찮네. 나 제일 맛있는 데 갈래. 아, 돈이 없어서 동네라고 지금.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가령아 저기 우리 동네가 맛집이 많잖아. 그래서 스테이크 한번 먹으러 한번 오자. 일단 메뉴 스테이크 여기는. 화이트 와인에 어떻게 좀. 아 여기 스테이크. 맛있는 거, 나도 덕분에도 맛있는 거 먹어보자. 깜짝 놀랐어. 이 복장에 스테이크. 깜짝 놀랐어. 이 복장에 스테이크. 무슨 갈아입고 올까? 갈아입고 온 건데. 여보세요. 가령 동생. 여기 우리 나래 후배 있잖아, 나래 후배. 아, 네. 재밌거든, 술 먹으면. 같이 술 한잔 하려고 나래바 알지? 거기서 술 한잔 하자. 이 정도. 진 찬스를 웬만하면 오고 돼. 그러게. 야, 진짜 써버리네. 그것도 여자지. 너의 능력으로 불러야지. 아니, 어찌됐건 형, 어찌됐건 일단 오게 하는 거잖아. 똑똑한데? 난 재훈이 형 궁금해. 나는 그냥... 난 재훈이 형 궁금해. 나는 그냥 가령 씨 지금 만나서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잠깐 볼 수 있어요? 피곤하네, 할 얘기. 일단 사람 만나서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잠깐 볼 수 있어요? 피곤하네 할 얘기. 일단 사심이 너무 뭐야. 사람 되게 부담스러워. 사심이 진짜 카톡하세요. 카톡하세요. 진짜 형 뉘앙스가 너무 느끼하고. 카톡으로는 좀 하기가 그렇고 일단 보고 뭐 일단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하지 뭐. 아 그건 일단 정했어요. 아 저 정했어요. 정했어? 그냥 카톡으로 듣고 여기서 밥 먹고 소화시키러 나랫바 가서 수다 떨러 갈게요. 그럼 여기 안 가네. 그냥 카톡으로 듣고 여기서 밥 먹고 소화시키러 나랫바 가서 수다 떨러 갈게요. 그럼 여기 안 가네. 아니야. 집으로 받을게요. 고기는 집으로 받을게요. 아니야. 집으로 받을게요. 고기. 집으로 받을게요. 아니야.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릴게요. 진짜 결혼을 위해서는 지금 좋아하는 그 여자 스타일은 버려야 돼. 네. 옛날에는 뭐 조건이라는 게 있었잖아. 아 조건이 있어. 결혼에 대한 조건이라는 게. 네 노래도 있었잖아. 응? 조건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의 의미. 도대체가 찾을 수 없네.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마음속에.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럼 글로 가는구나.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재밌다. 원래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조건을 다 따지다 보니까 이제 사랑을 찰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조건이 별로 이렇게 안 따지니까. 맞아, 맞아. 아니 근데 가령 씨는 그 결혼 안 해봤죠? 어, 네, 안 해봤어요. 아니, 연애는 하고 계세요? 연애? 연애는 하고 싶죠. 하고 아 하고 싶어요? 그럼 연애는 항상 연애는 이제... 그래 난 그럼... 연애를 많이 하고 살라고 맞아, 하고 싶어 여러분들 특히 제대로 경험이 많은 게 좋죠. 네. 결혼도 많이 하는 게 좋죠. 모든 인생의 모든 피곤해. 모든 인생의 모든 피곤해. 개가지 진짜 개가지 개소리라고 개가지 드디어 짖었다. 개소리 개소리 그치? 무슨 개소리야 그랬어? 내 소리야. 그러면 수경 씨는 남편하고 영어로 하세요? 저요? 어 영어로 해요. 뭐 영어 말고 뭐 그냥 뭐 부부 싸움 할 땐 영어로? 어 하죠 영어로 하죠. 진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을 때 영어로 나도 나도 막 해서 근데 영어로 되게 불리했어. 영어로 영어로 욕도 나와요? 막 궁금하다. 영어로 나도 근데 참 한국 사람이 유리한 게 영어는 욕이 되게 단순하다. 아, 한국 욕은 아, 한국 욕은 찰져 찰져. 어느 순간 열이 확 받았을 때 한국말로 야 이러고 이제 아, 했어. 그때 그 다음 날 우리 남편이 어제 되게 무섭더라 이러면서. 아 그러면 what are you doing? 네. What are you doing? 뭐라고? 에이 그게 뭐야? 뭐라고?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싸우라고? 싸우라고? 제가 남편을 생각하고 영어를 못하지만 제가 집에 딱 아 영어 배우잖아요 요새 어. 술 먹고 있는 게 수리야 생각하고 얼마나 짜증나 어. 왔는데 이제 술이나 먹고 있어 막걸리 먹고 있어 어. 영어로? You'll be the man for the job! So now I'm crazy because I don't love you. Right? Is that the point? No, wrong. You're not crazy. And you do love me. 얼마나 짜증나. 왔는데 이제 술이나 먹고 있어. 막걸리 먹고 있어. 내 남편이. 여보, did you clean the house today? 여보, did you clean the house today? 싸우는 건데 웃어. 다 풀렸어 벌써. 다 풀렸어 벌써. 허니, 여보. 여보. You are drinking macaroni all day long. Oh, my job and I'm tired. Oh. What are you so tired? What are you so tired? This is my house. You get out. Your house? Yes. Oh, my 집은 아 five 절째 집은 five 절째 집은 5% 얼마 안 돼. My 집. 5%면 형 집은 얼마 안 돼. 50%였다고. 아, 50%인데 5%라고 50%. 그때 5밖에 안 돼서 결국 저거밖에 못 갖고 나왔대. 진짜 영어 못 한다, 형. 맞 집은 50%. 너 그러면 준호, 너 영어 배우니까 너 한번 해봐. 너는 이제 사업가니까. 아니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야. Why it's alright? Why it's alright? 뭐 왜 늦었냐? 아, because I work too hard these days. What hard these days? What hard these days? 왜 이렇게 졸린 거야? 진짜 졸린 거야? 아니면 졸린 거야? 진짜 졸린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컨셉이야? 아니, 밤에 기다린 거야? 병원에 있는 거야? 아니면 졸린 거야? 아니, 설정 있어요. 설정. 밤새 기다린 거야, 와이프를. 여기까지 쫓아간 거야? 이 사업이 한번 무너졌구나. 왜냐면 집에만 있으니까. 무너지고 난 집에 있고 와이프가 돈 벌어 오는 거야. 멋있었어. 약간 말론 브란도 같이. You're a rich girl. I love it because you're a rich girl. 돈 많아 유치. How do you know that? I'm looking, I'm find
아, 여기 많이 걸걸하시겠습니까? 이거 통장. 이거 뱅크, 뱅크 페이지. 뱅크 페이지, 뱅크 페이지야. 뱅크 페이지. 에이, 미안하다. 아유, 아침 TV. Always. You? You go out and get some money for your family. Money? Money? Money is dust. Money is dust. 맞죠? 돈은 먼지다. 아니요? Money is rock. 난 이해했어. 난 너무 이해했어. 아, 영어는 원래 하셨던 아, 거예요? 아니면 그 남자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공부하는구나. 문자를 해야 되잖아요. 단어도 외우고 사랑의 아, 힘이다. 문자로 영어로 여러분 힘이다. 문자로 영어로 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그걸 하나 하나 치면서 아. 조금 늘었고 어 그러면서 이게 사람이 발전해가는 거예요. 어 지금 그럼 같이 해외에 계세요? 우리, 어우 그래서 내가 지금 영어가 너무 짧아진 거야. 우리 남편이 지금 일 때문에요. 아, 또 줄고 늘고 그게 있구나. 어 그럼 하루라도 영어를 좀 안 쓰면 좀 그렇지, 맞아. 낫지. 맞아. 맞아. 어. 미국에서 한 4박 5일 있으면 5일째가 제일 잘 되거든. 맞죠. 조금 덜 많은 거지. 와야 되잖아. 오잖아. 닦아먹어. 어 닦아먹어. 저희 남편 이제 외국계 호텔을 다 건설부터 해서 이제 오픈, 지금 오픈해요. 아, 아~ 어, 딱 지금 오픈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1년 반 넘게 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영상 통화로. 아, 그러면 사랑이 식지 않나요? 그러면 사랑이 식지 않나요? 식지는 않아요. 식지는 않아요. 더 보고 싶어져요? 네. 따뜻해져요? 더 보고, 보고 싶겠지. 1년 반. 너무 편하기도 하지. 아, 편하기도 해. 그게 강건한 거야. 그치. 너무 편하기도 하지. 아, 편하기도 해. 그게 강건한 거야. 그치. 그런 줄 알았어. 그냥 나 너무 보고 싶다. 나도. 이런 줄 알았어. 따뜻하다. 막 이런 줄 알았어. 너무 편한 만큼 또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그래. 그런 게 공존하는 게 마음이 많죠. 솔직한 마음. 되게 더 깊, 사랑도 깊어지고. 깊어지고. 난 진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이미그레이션에서 농담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이미그레이션에서 농담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이미그레이션에서 웃으면서 농담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제일 부러워. 가만히 서 있잖아. 우리는 딱 서 있잖아. 이렇게 딱 가서 그 자기 순서 오면 사진 찍어주지도 않는데 가만히 증명사진처럼. 그러니까 딱 자기 순서 되면 뭘 물어볼지 일단 겁부터 나고. 준비된 말만 해야 돼. 형 내가 저기 에딘버러 그 축제에 갔었거든요. 코미디 때문에. 들어갈 때 막 내가 흥분해가지고 후배들 앞에서 거기 이미그레이션에서 무슨 목적으로 왔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I'm Korea comedian 했다가 한 시간 잡혀 있었어. 관광 비자인데 왜 일하러 왔냐고. 나댔다가 한 시간 동안 이러고 나 일하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정말 광고같이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그게 심하대 이미그레이션 심사가.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딱 이미그레이션이 입국이야? 어 입국. 입국 심사. 아, 이미그레이션이 입국이야? 어 입국. 입국 심사. 입국 절차. 어떻게? 이미그레이션이 뭐지? 나 인터뷰하는 거야. 뭐야 이미그레이션? 아니지. 입국. 그래가지고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이미그레이션에서 농담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웃으면서 농담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제일 부러워. 가만히 서 있잖아. 우리는 딱 서 있잖아. 이렇게 딱 가서. 입고 그래가지고 입고. 딱 도착하자마자 나도 굉장히 기쁠 때 그때가 뭐냐면 해머네 집 처음 가는 날이. 도착하자마자 막 얘기해. 아, 뭐 잡이 뭐냐 그래서. 아, 래퍼다. 한국에. 래퍼다. 왜 왔냐 그래서. My friend MC Hammer 그랬더니 Can't touch this. My friend MC Hammer 그랬더니 Can't touch this. 컨트랙 이래 그래가지고 어 나 계약금 3억 줬다 그래 철로 가는 거야 철로 가는 거야 진짜 철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합법적으로 주긴 줬는데 네가 이게 비즈니스를 하러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근데 영어가 돼야지 그래서 Please Please, Korea Manager. 한국 분이 오셔가지고 다 질문하는 거 해줘. 드라마에서 그 따기 때리는 장면 많이 나오겠네. 엄청 나왔지. 처음에 뭐 열 번 뭐 되게 많이 때리는. 엄청 나오겠네. 열 번 뭐 되게 많이 때리는. 엄청 나오겠네. 성호 씨랑 때리는 거야? 아니 우리 가령 씨가 때리는. 가령이 제일 많이 때렸죠. 제일 많이. 때렸죠. 정말 쌍따기. 저 봐봐요. 아니 우리 가령 씨가 때리는 따기가 되게 유명해졌어. 쌍따기.
쌍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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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요, 봐봐요. 제가 또 손 힘이 세거든요. 아구 힘이 세가지고. 아, 아팠겠네. 아구 힘이 세가지고. 아구 힘이 세가지고. 아, 아팠겠네. 쌍싸다고 참 어떻게 쌍싸다고 때려? 한번 보여. 한번 보여. 자료 있어? 가령 씨가 지금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넷다! 열넷! 열넷다! 저기 저렇게만 하면 남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정말 정신이 이럴 거야, 진짜로. 보통 여성분이 뺨에 14대 맞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아 진짜 그렇게 됐어요. 정말 내가 또 힘이 세서 여기 진짜 원래는 저렇게 다음 씬을 찍어야 되잖아요. 여기 자국이 난 거예요. 손자국이. 와 그러네. 아니 이게 사실 우리가 싸다구 영상이 굉장히 많잖아. 싸다구 영상 모음이 있어요? 네. 아 궁금하다. 진짜 웃긴 거 많아. 아 진짜 아 김치 싸다구 뭐 이런 거. 김치 싸다구. 김치 싸다구. 전설의 짤이지. 저것도 진짜 안 맞겠는데? 근데 잘 저거 약간 빈당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저게 이게 여기 맞아도 어. 근데 이게 시큼시큼하면서 매콤매콤하잖아. 이게 시큼시큼하면서 매콤매콤하잖아. 갑자기 되는 건가? 시큼시큼하면서 매콤매콤하잖아. 다음 스텝이 뭐야? 다음 스텝이 뭐야? 뭐야 이번엔? 뭐야?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거짓말이었냐고 묻잖아요. 미안합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요. 뭐야? 뭐야? 너무 무거운 게 떨어. 뚜껑? 너무 무거운 게 떨어. 뚜껑? 아 모르겠네. 정답. 녹두전. 전 네. 무슨 전? 그 라면 받침. 아닌데? 피자?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이거 먹는 거 부침개 같은데? 부침개 종류예요. 어? 부침개 종류예요. 어? 정답. 감자전. 감자전 정답. 아, 녹두전이나 감자전이나. 진짜 감자전. 전혀 다르죠. 다르죠. 메뉴를 맞추는 거라고. 녹두전에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들면. 미안합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요. 감자전. 이게 왜 좀 아 죽여. 감자전 맞죠. 이게 왜 좀 쩍 붙었어야 돼. 아니 김치 요리 가진 요리들을 다 유행이 됐어. 김치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김치는 못 이겨 다. 옛날 거네. 뭐예요? 선배님이. 진짜 옛날인데. 좀 또 뭘 던지지? 돈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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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진짜. 맞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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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옛날이네 만원권이네. 좋다. 옛날이네 만원권이네. 좋다. 저건 주셔야지. 그럼. 돈싸대기 여러분 하시지. 가고 나서. 바로 주실 거야. 바로 주실 거야. 가고 나서 주실 거야. 가고 나서. 나는 일단 이렇게 할 것 같아. 딱 던졌지. 모아봐. 발로 약간 모았을 것 같아. 딴 사람 못 가져갈게. 뭐하나? 난 덜 받게 해서 더 맞으려고 또 던지게 한다. 더 맞으려고 한 대 더 던지게. 아 별별 싸대기가 다 있어. 지금 본 것 중에는 제일 아파 보인다. 그러니까요. 저 장면은 저도 끝까지 못 봤어 내가. 내가 보면서 모니터가 안 되더라고. 손 아플 텐데 때린 사람도. 저 선배님 집에 가서 연습했잖아요. 쇼파 이렇게 하는 거 쳐. 원때 쇼파 이렇게 하는 거 쳐. 아 진짜? 원때 덜 아프게 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저렇게 연속으로 때리는 거는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사실 우리 꽁트에서는 사실 약간 이렇게 모아서 소리 나게 손끝으로 때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소리가 나는 거야? 아프진 않은 거예요. 손끝으로 해야 되고 약간 그러니까 소리가 진짜 크게 나? 아프지 않은데? 이게 너무 뭉쳐 있으면 소리가 탁탁 크게 나. 옆에 있는 사람은 살짝 벌려야 돼. 살짝 벌려서 소리가 싹 생각하게 해야 되고 안 아프고
이 손끝으로 때려야 돼. 그래야 맞아. 근데, 아니 너 처음에 너 소리 세게 나는 그 그걸 한번 해봐 나한테. 형한테? 근데 어떻게? 하여튼. 그걸 어떻게 그렇게? 보자. 소리 안 나게. 아빠 안 아프다고 그랬어. 나 하나도 안 아파. 진짜로. 소리는 커야 돼. 갖고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소리가 살짝 새 나가게. 소리가 커야 돼. 손끝으로 해야 돼. 안 아프고.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어머 어머. 아. 어머 어머. 어떡해. 어떡해. 와 소리 컸어. 소리 컸어. 아 이거 네가 하라고 한 거야. 네가 하라고 한 거라고 진짜.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한 거야. 안 아프잖아. 야 조금 소리만 아 진짜로 안 아프잖아. 네가 알아서 한 거라고.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지금 쐈어. 이게 장난 아니야. 형 진짜 안 아프지. 뭐야. 아니 근데 이거 NG야. 왜냐면 고개가 안 돌아갔어. 아니 숨 식단이 들어왔다니까. 좀 더 연습해야겠구나.